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 지금 5천원 만에 괜찮은 양봉이 나와줬죠. 저점을 한번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라인으로 들어오려는 그 캔들의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양봉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진행해서 VIP 종목들과 똑같이 일주일 또 진행하는 체험 일정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거든요. 포지션 상으로는. 그쵸?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볼때 확실히 매도가 골고루 나오던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금투 쪽에 집중돼서 나오는 이 패턴, 이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주가 방어의 형태를 그좀 도와주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잘 작용이 됐다. 개인 매수도 주가에 크게 뭐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2차전지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 뭐 모든 종목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LG엔솔도 모처럼 2%짜리 양봉을 보여줬고, LNF도 우리가 기다리던 캔들이었죠. 사실 여기에서 더 내려갈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22만 원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24만 원과 5만 원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암만 뭐안 좋고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지금처럼 2차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LNF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확실히 주가 방어는 한번 정도 좀 성공을 해준 그런 형태가 나와줬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주가 등락폭 이런 것들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만 원, 만 원, 만 원,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올려주면 되고요. 오늘도 12,000원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LNF가 늘 보여줬던 만원 구간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 라인을 어디까지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이런 것들 위주로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러면 25만 원 구간까지도 한 번에 그 도전할 수 있는 각이 만들어졌죠. 25만 원이 이제 여기인데, 요 구간에 대한 소화, 여기를 음봉으로 해주든, 그러니까 시가 띄워놓고 뭐 음봉으로 하던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윗꼬리로 하던가,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캔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이제는 안으로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안에서 최대한 버텨줘야 됩니다. 비집고 들어간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해서 어차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런 구간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어떤 저가 매수 형태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 들어와가지고 이 가격에 판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그런 물량들은 그렇게 그 많을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힘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 요 정도를 최대한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LNF를 너무 메인으로 보지 마세요. LNF를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LNF의 포지션이 그렇게 막 마냥 좋은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결국 다시 한번 기다림을 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하나하나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니까 시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고점 라인 뚫어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LNF는 저점, 전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막 첫반등 구간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최대한 이번 주 다음 주대로 6, 7, 8, 이 가격에 대해서만 좀 도전을 해주는 거. 요게 좀 단기적인 우리가 봐야 되는 목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랑 포스코 그룹주들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폐배터리 업종들도 정말 오랜만에 움직여줬고요. 그런 관점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2차전지는 오늘 양봉을 보여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구간들을 하나둘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 잘 방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던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할
차트는 아니다. 이제는 위쪽으로 5만원, 6만원, 7만원 순차적인 트라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기관매도 오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기금 빨리 매수 전환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투신 사업펀드, 얘네들 오늘 약간 무포지션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예, 얘네들이 매수 전환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키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량은 막 특별하게 오버하거나 그런 패턴들 잘 안 나오거든요. 어제랑 오늘이랑 수량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적정 수준 내에서만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주가에 탄력을 주려면 반드시 기관 쪽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딱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VIP 종목으로 체험이 되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차피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